고맙습니다. 윤태우님, 고맙습니다. 별풍선 좀 띄워드릴게요. 잠깐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뭐야? 잠깐만.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상 살기 너무 힘드네요, 진짜. 아, 그건 제가 노래 한번 인정합니다. 불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네. 여기서 돈 많으신 분들 혹시 저한테 3,500원 기부 가능한가요, 진짜?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어금니님. 방정님. 네. 선생님. 저부터 말씀 좀 선생님 저 노래 한번 드릴게요. 불러드릴게요. 아, 양세형 강퇴 좀 해주세요. 노래 네. 부른다 그러는데 꺼지세요, 그냥. 자꾸. 네네. 예. 아, 시끄럽네, 저 알겠습니다. 새끼. 예. 저 죄송한데 그지 새끼도 네네. 아니고 여기서 3,500원 구걸할 정도면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 아, 건가요? 제가 지금 수중에 17,500원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러 가시면 되죠. 아, 이래 잠시만요. 새끼도 일을 하기 싫은데 왜? 어떡해요? 일을 하기 싫은데요? 그럼 뒤지세요. 왜요? 왜 뒤져야 되죠? 아니, 일하기 싫으면 그럼 그쪽은 뒤지셔야죠, 태어나기 임마. 싫은데 왜 태어났어요? 제나이저님. 태어나기 싫다고 언제 말씀하세요? 제나이저님. 예. 그런 닥치세요. 식으로 내려가 몰아붙이지 있으세요. 마시고 싸닥 그러니까요. 치세요. 예. 제가 맞습니다. 방장님 예, 그렇습니다. 일을 하기 싫은데 노동의 가치 없이 그냥 돈을 일단은 좀 구걸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 좀 그런데 네네.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 어떠세요? 여기서 부모님 드립이 나온다고요? 예. 왜요?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구걸은 안할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이렇게 낳아주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 넷상에서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일단 나을님, 네네. 저희가 돈을 주실 건가요? 아, 일단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돈줄 사람만 찾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당연히. 방제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됐죠. 세상 힘들다, 돈은 없고, 돈도 없고. 저는 이제 님의 인생 이야기를 좀 들어드리려고 왔는데, 저 인생 사연 들어보는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치킨 시켜 먹을 돈 2,500원 부족해가지고, 그지 맞습니다. 새끼 마냥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손 빌리려는 그지 새끼로밖에 안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예. 돈 주실 거예요? 아니, 아무런 대가 없이 님한테 돈을 왜 줍니까? 아, 그럼 나가라! 그러면 나가, 이 쓰레기 같은 싫어, 새끼야. 이씨. 뭘 새끼야. 바로, 예, 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상 참 삭막해졌네. 야, 내 쌍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또 말을 그렇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돈돈 하는 게 상당히 마음이 예. 아프네요. 네, 방장님, 그리고 또그 닉네임 린다린다 쌤. 아, 코트 개새낀 또왜 들어왔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두달 만에 토크온 들어오는 것 이거 같은데, 진짜 코트인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약빨방이라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로 들어온 방도, 이거 예, 진짜 약간 좀 코트인데? 돈 얘기하는 방이네요. 예. 예, 지금 여기 다 지금 거지 새끼들밖에 없거든요. 아, 그건 인정합니다. 아, 뭐 어쩌라고요. 저는 다들 20대 언저리이신 것 같은데, 친구같이 생긴 거지. 예. 일을 하셔서 돈을, 아, 30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씨발. 이 와중에 3만원 벌. 좋아요. 예, 유튜브에서 머리 자르고 이제 머리 긴 겁니다, 형님. 예,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님들 다들 속 아프신데 제가 경제활동해가지고 죄송하고요. 예. 저 미안합니다. 새끼, 예. 지가 지랄 행선 거 아니야, 저거? 돈 벌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예. 일단 님들아, 근본적으로, 네. 예, 사회생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스펙이 중요하거든요? 인정합니다. 네. 예, 스펙이 예. 있어야 님들도 어디 가서 더 대우를 받고, 예, 저 기업은 같은 이윤을 추구를 하는데, 스펙이 이렇습니다. 님들이 어느 기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다들 지금 약간, 제가 80%가 고졸 분들 같은데, 인정합니다. 저도 고졸이거든요? 예. 예, 예, 고졸 성지고 비하, 출신이시죠. 예, 예. 고졸 비하하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좀 스펙을 쌓는 거 어떠세요? 다들 그래도 젊잖아요.
근데 인천 라온님은 성지고 출신 아닌가요? 예예 예, 성지고 출신인 게 어쩌라고요? 말을 끝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이러니까 아니, 왜 성지고를 비하하세요? 씨발 새끼도 아니고. 아니 성지고를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밥 벌어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영 포인트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추도 완전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만 예. 님들이 저는 이제 솔직히 방송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어느 그 기능 아 그 기능이 뭐라 그러냐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그냥 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주제? 예. 아니 주제가 아니 뭐라 그러지? 능력. 아니 능력인가? 예 맞아 어 방 예. 죄송한데 언어 능력이 그냥 예, 제가 일단 예. 어, 아 성지고 간접 인증을 해버리시네요. 제가 그래도 예. 방송적으로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왁구도 예?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걸로 밥을 벌어 먹고 살잖아요. 그 말은 즉슨 뭡니까 학벌이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님 같은 경우는 잘 생겼잖아요. 예? 아, 왜 이렇게 깔아제끼세요, 제나이저님. 커트님이 뭐가 자신있어요? 저분 얼굴을 봐요. 저는 잘생긴 건 아니고요. 저도 잘생겼지만 아니, 이게 지금은 좀 돼지가 돼서 그렇지만 말을 했을 때 되게 잘생겼어요. 아니, 저는 좀 아, 지금 귀엽게, 본질이 돼지잖아요. 네. 저는 귀엽게 생긴 거죠. 그 정도로만 딱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예. 좀 수준 낮고 그런 인신공격 안 받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예. 님들 대부분이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일 거란 말이죠. 이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뭘 할지 좀 생각을 하시면 안 될까요? 알아서 할게요. 네. 알아서 이미 이래라 저래라 한 만큼 그런 수준 낮은 애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알아서 할게요. 더 취업해. 아, 아까림이나 잘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 아까림. 전 그래도 아까림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잘하시라고요. 그 루피님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 아무 일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루피님 보면 딱 인지. 저 루피님 보면 딱 세 글자가 떠올라요. 네네네. 시발년. 예. 이런 생각이 이제 시발년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는 세 글자가 또 떠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새끼는 지금 백수인데 너무 당당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자체가 내가 내 인생을 도로 던졌어요. 당하면 안 되나요? 예, 내 인생을 어느 정도는 던졌는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당당하게 살아라가 제 소신이에요, 님아. 야, 님은 일단 일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당당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편의점은 버리라고요. 당당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 돈은 있어요. 백수이면은 무조건 돈은 없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자꾸 따박따박 이렇게 대들지 마세요. 따박따박 제발 광태 좀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예예. 예, 예. 자, 일단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루피님이 좀 새침대기 같으네요. 네, 아니죠. 예. 네. 지금 말하는 게 백수면 님처럼 좀... 이렇게 약발방 들어와가지고 방송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 과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새침대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루피님 약간 좀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왜 부들부들하세요? 화가 나고 부들부들거리면 제가 버벅거렸겠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말이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 또 저를 너무 인신공격을 많이 하세요. 인신공격을 하는 건 제가 님을 까내리는 건데 어떻게 제가 화가 나요? 방에 들어와가지고 아니 저는 님한테 네. 조언을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에이 조언 받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알겠습니다. 제 자신이 당당하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루피님이 근데 너무 당당하시니까 솔직히 이런 당당함 저는 인정을 하고 존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존중하고 인생 존망에도 나중에 마이크 깔게요 이제 저는. 인생 존망에도 네네. 나중에 그 태도로 해보세요. 아니 나는 코트가 방송하는 사람이라서 말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개못하네. 아 죄송한데 이간질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내일 드릴게요. 네, 제가 두 달 만에 지금 토크 나는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아예 안 들어오시면 안 돼요? 님 반겨주는 사람 전기밖에 없잖아요. 네. 좀 선 넘네 루피님. 루피님은 다 반겨주나요? 방에서? 그럼 반겨주는 사람이 전기 말고 또 있나요? 코트님. 예예. 저 유튜브 자주 보고 있거든요. 예예. 아 감사합니다. 요즘 비글즈 너무 재밌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근데 씨발 닉네임이 로이조네. 그치. 저 전망한 문제들만 전화번호가. 코트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상황이 되는데. 아. 코트님. 예예. 예, 말씀하세요. 합방하고 싶어요. 꺼져주세요. 죄송한데. 예. 저 19살인데 코트. 아 뭐야 여기 코트. 아 근데 솔직히 루피님. 네 말씀하세요. 그 존재감이나 영향력은 제가 더 있어요 토크온에.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님이 너무 지금 존재감이 반겨주는 사람이 전기밖에 없다면서요. 인천 반겨주는 사람이 또 누가 있는데요? 이 방에서 누가 반겨준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방에서 반겨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팬이다. 인천 마을 팬 사심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님을 반겨준 사람은 이 방에서 단 한 명도 없는데요? 여기 있는데요?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님한테 격하게 와가지고 아니 있는데 왜 이렇게 현실 부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인천 마을을 존나 착각하시는 게 님 그 당시에 그 얼굴로 존재감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방송이라니까 당연히 존재감이라는 게 있겠죠. 솔직히 님처럼 방송했었으면 더 존재감 많았을걸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님들아. 좀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예. 코트님. 어우 역겨워. 코트님. 예네 말씀하세요. 코트님 윤덕현 사랑해 한번 말해주세요. 꺼져 이 개새끼야. 예예 꺼져주시고요. 예. 빨리요 씨발 새끼야. 코트님 그러다 죽여요. 코트님 코트님요. 코트님 이 방은 다 님을 내려 깎고 있잖아요. 와 예? 존재감 드높긴 하다. 코트씨. 안 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여기... 굳이 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말 아무도 안 뭐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혼자 그래요. 아니 님들이 저를 공격해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 별로 그렇게 그 타격감이 없습니다. 왜 타격감이 없느냐? 알았어 알았다고 아무도 안 물어봤다고.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방송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거 빨리 가자. 아 정말 씨 부들부들하지 마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뭔 울 것 같은데. 좀 멀리 안 나갈게요 나올님 가보세요. 아 이게 너무 왜 이렇게 왕따를 하세요 님들아. 예? 원래 똥쟁이 왕따를 하세요가 아니고 왕따를 시키세요가 맞는 거죠. 코트님 코트님 화나셨어요? 어느 능력? 코트님. 예예 말씀하세요. 주영상 사랑해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코트님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진짜. 팬 경기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제 갑옷을 벗은 이제 그런 사람. 경기님이 있으면 또 뭐예요? 철갑옷이 아닌데. 근데 코트님 진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장기가 근데 이렇게 님들한테 욕먹어도 제 인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 발작하지 마세요. 아 저 진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저는 님들 까는 거보다 저는 제가 차라리 까이는 게 난 것 같아요. 아, 예. 알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니까요? 예, 더 하세요. 예. 코트님, 진짜 양치 하세요. 옛날에 패드립 하셔가지고 고소한다 하셨어요? 예, 뭐라고요? 네? 아니, 옛날에 코트님, 님 홍성주 씨한테 패드립 한다고 했다가 고소한다 했잖아요. 홍성주가 누구예요? 옛날에 있잖아요. 그 님하고 보이스톡 하면서 기자세요? 뭐 이렇게 저희에 대해서 많이 하세요? 아, 패드립으로 9시 예. 되면은 고소한다라고 찡찡거리셨었잖아요. 네, 그런 거 기억 못 하시나? 작년 3월 달쯤인데. 야, 근데 님들아. 그리고 찰밥 누나. 이렇게 조리 돌림을 해도 저는 타격감이 없다고요. 아우, 알았다. 아무나 계속 저한테 1.4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예. 원래 초등학교 때 찐따들도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왕따 시킨다라고 생각해요. 아, 전 님들 왕따 시킨다고 생각 안 해요. 알겠어요. 알았습니다. 님이 왕따 한다는 걸로 예, 하죠.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아, 이러다가 코트님 울겠어요. 네, 코트님 전기 좀 데리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죄송한데 전기 유튜브 데뷔했고요. 생겼던데. 코트님 이러다 방송 끄고 이제 잘 때 이제 이불킥 존나 한다고요. 그만하세요 이제. 코트님 막 빡치죠. 예예예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네, 빡친다고요? 알겠습니다. 아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아, 네, 저 없으면 방이 안 돌아가네요. 죄송한데. 예. 아, 잘 돌아가고요. 근데 니는 그 코트 그럼 제 얘기하지 말고 님들끼리 대화 한번 해보세요. 아 싫은데? 싫은데요? 아 이거 인천 나으리 없어요. 저... 아 저 없으면 대화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수준은 잘 알았고요. 인천 나으리 코트님 인천 나으리 예. 지금 코트님 방송 코트님 보는 여기 사람 중에 듣고 이트님아 까불지 마세요. 코트님 여기 전기 있어요? 이트님 사랑해요. 어? 코트님 여기 전기 좀 아니죠 님아. 아니 저기 무슨 여러분 형님 방금 모친 창부라고 아니, 하셨는데 인다린다 아, 모친 창부요? 세린다 아 잘 들었습니다 세린다야 네 잘 들었습니다 왜 아 수준이 여실히 들어가네요 님들아 좀 해봐 아 이틀 존나 해가지고 존나 역하네 아니 일단 저는 형들이 악마한테 반상해 하는 것도 아니고 똥끼리 뭉쳐서 예명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약하거나 결함이 있는 개체를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님들이 아주 하나하나 하이나 새끼들 하는 거예요.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변함도 하나 설명해 줄 수 있냐고. 예. 버러지 같은 새끼들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님이 나가시면 되는 거야. 버러지 새끼들이 옹기종기 그 버러지들하고 모여가지고 민수한 버러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면 어떡해요. 네? BJ라고 계속 배제시키고 계속 그렇게 해봐요.
아무 저는 아무런 타격감이 없어요. 아니 님이 우리한테 버러지 새끼라고 하니까 님 또한 그 버러지 집단에 포함해가지고 뭐 하시냐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건 화가 안 났다라고 해놓고 무조건적으로 욕 나무하던 이제 와선 패스다. 화나요? 그렇지 않다. 슬슬 화내죠? 화냅니다. 부들부들죠? 화나요? 아까 전에는 화 하나도 안 난다. 자격심 느껴가지고 그러는 거 진짜 가짜않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는 화나가지고 욕만 나무하는 거 봐. 어부의 성설이라니까요. 나올리마. 방제가 돈 없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방제 때문에 들어왔어요. 와자마자 이 방제 때문에 들어왔는데 주어가 이게 아니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유 개백수 새끼 미쳐가지고 아유 비용신 같은 새끼 역겨워라. 제가 봤을 때 루피님은 돼지냄새가 이렇게 풀풀 나는 거야. 업적이 저랑 말싸움 한 거예요. 아, 님 같은 사람하고 말싸움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업적으로 보지는 않죠. 저는 잘못된 게 뭔지도 모르고 원래 주변 환경을 보고 배운다고 님이 저랑 지금 말을 섞어가지고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서로 간에 주관을 일관성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논박하는 상황을 좋아요. 무언가를 보여주질 못해. 아니 하나 여쭤볼게요. 이러니까 논박한 거예요. 님이 맞제 맞을 수 있게 알았어요. 괜찮 나올리나? 아 선생님 유사하네. 전기 없는 고추는 치즈 없는 피자 배터리 없는 휴대폰이다. 약간 이런 거죠. 꺼져보세요 이제. 뭐라는 거야? 코트 부들부들 좀? 코트 화났죠? 예, 예, 예. 근데 계속 분량 채워주세요. 좀 아무렇지 않다 했으면서 부들부들 이렇게 뭐 방장 행세를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 명에서 공격하면서 분량 채워달라고요. 이렇게 해봤자, 남는 게, 님들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객관의 통용점을 고려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님보다 제가 말을 더 잘한다. 이러니까 괜히 지 혼자 또 부들부들 해가지고 욕하다가 어그 코트는 나 주먹 꽉짤 되세요. 너 주먹 꽉짤 되세요 코트는? 코트 얼굴 니가 전기를 빠빠빠 일도 없는 거 하나가지고 존나 전기는 그리고 내 방송에 나와가지고 노력을 해. 아 알았어요 유창한 거예요. 코트님 참여했어요. 도장 유박하게 찍어드릴까요? 코트님 전기한테 그냥 열등감 느껴가지고 개운신. 네? 예? 뭐라고요? 방송을 날로 드시려고 그러시냐고. 그럼 어떻게 먹죠? 예. 아, 여자 소리 끄겠습니다. 여자 소리 끄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여자 소리 껐고요. 예. 아, 토큰만 들어오면 이렇게 시비 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들어오지 마세요. 파라겠는데. 왜 방탄을 들어오셨어요? 있으니까 님들 말고 착한 애들도 은근히 또 있어요. 전기 아니요? 알았어요. 그럼 그 착한 사람들이랑 대화하러 가보세요. 말라고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버러지 집단에 왜 님이 지금 속해 있냐고요. 아, 입벌국에 감사합니다. 289개. 아, 우리 면상어른 보성님. 나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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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루피 빡쳤죠? 아루피 빡쳤죠? 아루피 빡치죠? 아루피 슬슬 열받죠? 돈 버니까 빡치죠? 비응신 새끼.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코트 진짜 화났다. 나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 코트님이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그런 얼굴 퉁퉁 부은 얼굴로 나이 코트님 나이 이지랄 토크온 소리 조금만 줄일게요. 역겹긴 해. 아니 280 나와다가지고 저지랄하는 게 저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태훈이 찐텐 나왔죠? 어 추해. 결국에는 그냥 토크온 소리 좀 줄였습니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예예예 뭐라고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 타고났습니다. 예 타고났고요. 코트님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계속 해보세요. 아, 예. 머리도 환초 같아서 너무 귀여워요. 코트님, 코트님. 예예. 핥아주고 싶어요. 살 얼마나 뺐어요? 살 뺐어요? 아 죄송한데 님들아. 코트야. 아니 님들 눈에 띄죠? 코트야. 님들아 솔직히 너무 유치합니다. 코트야. 여러 명이서 이렇게 돌리돌리하는 거 상당히 유치하고. 코트야. 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 언쟁. 내린다. 로이즈 좀 강해져. 이 언쟁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님들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아 왜냐면 제가 예전 같았으면 님들이랑 싸우면서 하루 종일 시간 보냈겠지만 이제는 님들이랑 별로 싸우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만합시다. 이제 서로 화해합시다. 어떻게 들어오셨어? 아, 네. 아 근데 이거는 나온 코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더 역겨워. 일방적으로 처만. 아 루피님 근데 시청자분들 욕은 하지 마세요. 우리 시청자들 님을 제일 역겨워해요. 예, 그래서 상대적인 거겠죠, 루피님. 예. 나을님. 그러면은 몇 경은 건 상대적인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인천 나을님. 시청자분들한테 저한테 쪽지. 아, 루피님 왜 자꾸 왜 그러세요? 예, 아까 저 패스 땐 딱 좋았어요. 딱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 말 잘하는 줄 알고 순간 발기돼가지고 개 지랄 발광을 떨더니 시청자 욕해가지고 지금 막상 발기를 해가지고 욕을 네. 난무한 거는 코트.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다 제 잘못이고요. 예
예, 다 제 잘못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먹을까봐 그냥 꼬랑. 아마사님. 네. 어디 방에 계셨어요? 저요? 저 방 보고 놀고 있었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소속은 항상 이렇게 하는 건 좀 진부합니다, 님들아. 그러니까 BJ를 보고, 그러니까 님들이 자 이제 좀 이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가라앉았으니까 말씀드리는데. BJ만 보고 이렇게 막 진짜 그 미친 개마냥 물어뜯으려고 아니, 하는 게 너무 추해요. 여기 방이 아 루피님 저 얘기 좀 할게요. 거품이라. 말 막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 루피님 제가 부탁 좀 네네. 드릴게요. 예 말 막지 말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님 생각은 그러겠죠. 예. 근데 이제 BJ만 보면은 이렇게 물어뜯는 게 이게 아니죠, 님들이 나오니까. 님들 스스로 깎아먹는 거예요, 님들아. 아니 제가 스스로 깎아먹는 게 아니고 님이 지금 까내릴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아 루피님 루피님 소리 끌까요? 그만할까요 루피님? 소리 끌까요? 그만해요 루피님 이제 아니, 진짜 역겹다 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만해주세요 네. 딱 보이죠 여러분들 루피 비용신 개새끼 마냥 말 잘 듣죠? 예 하지만 마이크 꺼버리죠? 꺼져 이 개새끼야 개새끼는 개집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인정? 와. 어 인정 비용신 새끼 지 뭐라도 된 거 마냥 계속 들어주니까 지 막 잘난 듯이 막 지 네 뭐 돼?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루피야 이 비용신아 그냥 하루하루 마주치는 그냥 쓰레기 구정물에 불과해 너는 어? 비용신 쥐새끼 같은 새끼가 아까 아가리 존나 털고 시청자들이 빨아주니까 지 뭐라도 된 듯이 네가 그렇게 말 잘하고 있으면 전기보다 더 네가 더 우위에 있었겠지 아니야? 비응신 새끼 마이크 켰어요 얘기하세요 아, 다시 끌래 아 듣기 싫어 듣기 싫고요 바로 꺼버리고요 자 루피씨 그만합시다 예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네 닥쳐주세요 그러면 아 또 화났네 화났어 닥쳐달라고 하면 화가 나네 화가 많이 났네 이 새끼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이거 좀 그 근성전에서 이겨야만 님이 승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님 같은 사람을 이겨봤자 성취감이라는 님이 일단은 좀 어리고 백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의 그 강함은 님아 사람의 위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루피님. 예. 뭐 말을 잘한다고 해서 여기서 님이 우위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루피님도 지금 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 같은 걸 좀 버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아 좋은 얘기 해주려 그래도 이 새끼는 그냥 병신 완전 쥐새끼네. 아니 좋은 얘기를 아 언제까지 싸울 하는데? 거야? 아니 언제까지 아니, 싸워야 돼? 뭔데? 친구야 어? 아니 언제까지 싸워야 돼? 방송하는 BJ 돼지새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럼 넌 토크원에서 기생하는 그냥 망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아까야? 누가 더 가치 있어 병신아? 얘기해봐. 아니 누가 더 가치가 있냐고 루피야. 넌 그럼 아빠가 그렇게 너한테 얘기 잘해줘가지고 너 지금 이러고 있니? 병신아? 존나 멍청해. 그 아빠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거네? 병신 새끼야?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해야 하는 그러니까 네 현실 주소가 지금 뭐냐고 네 현주소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토콘 개백수 그냥 병신 망령 새끼잖아 그러니까 개백수를 하는 이유가 하루 종일 토콘에 있어도 그만큼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개백수 짓을 하는 거겠지 아 돈이 그렇게 많아 네가? 아 돈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토콘 알아서 그럼 통장 인증해봐 어? 통장 인증해봐 런하지 말고 아, 진짜 내가 왜 인증해줘야 되지 이러지 말고 무적의 논리 기적의 논리 내가 왜 인증해줘야 돼? 내가 왜 보여줘야 돼? 증명이 없으면 네가 아니 증거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야 친구야 내가 이 말만 해줄게 친구야 증명이 없으면 존중받지 못해 와야 되는 공간도 네가 증명을 하면은 존중해줄게 근데 너는 하루 종일 네가 돈 써도 네 통장이 메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비응신아 어? 네? 왜 자꾸 현실 부정하냐고 루피야 딱 보이는데 네 지금 생활 그 네 그게 현실이 나하게 했어 허나 친구야 그러니까 증명이 없으면 존중받지 못하니까 내가 네 존중해 줄 테니까 네 진짜 한번 보여줘봐 네 통장 잔고 한번 얘기를... 알아서 네 통장 잔고 한번 보여줘봐 싫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인증 못하면 싸닥쳐 그냥 인정을 못하면 왜 굳이 싸닥쳐야 되는데? 네가 증명을 못하잖아. 너 하나 얘기해 줄까? 너 부모님 안 돌아가셨지. 그럼 아, 지금 부모님 아, 인증시켜줄 수 있어? 똑같은 거야. 아, 너 논리가 지금 이래. 무섭다. 그만해요. 여러분들 토크온 괴물들 수준이 딱 이거예요. 괴물이 아니라 정말 역겹네요. 지금 무언가가 있으면 부모님 돌아가신 걸 인증해라. 이지랄하고 있네. 계시면 입증을 해드려야 똑같은 거라니까. 근데 아니 코트님 너무 오바다. 아 코트님 너무 에바다.
아니 코트님. 예. 아, 넌 싸닥쳐 그냥 버머사야 끼지 말고. 이거 봐 다른 사람들 이 크릴 새우 같은 년아 아가리 싸닥 치고 있어 그냥. 충분해라. 어, 버머사 소리 꺼버리죠. 달면 예. 삼키고 쓰면 뱉는 저런. 네 말이 달진 않아 이 개새끼야. 알았어. 네 말에 네 말은 존나 써. 네 말은 한마디로 심지어 대보탕이야. 존나 써 개새끼야. 내가 네 말이 달아가지고 니랑 계속 이거 설전하고 있겠니? 작년에 네가 끝까지 나랑 지금 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와가지고 또 친구야. 언제까지 진흙탕 싸움을 네 아니 언제까지 진흙탕 싸움 할 거야? 어? 어? 언제까지 금성전하고 아니 루피야 나 그만 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논점이 어? 뭐야? 안 꺼진다며. 토크온 들어오기 싫으면 척 끄는 건 아니야. 알았어. 그 그만 하죠. 네. 자 그만하고 자 친구야 얘기해 보자. 그러니까 네가 돈이 많다며 맞지? 그래. 어? 돈을 하루 종일 써도 네 통장이 메마를 날이 없잖아. 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게 믿기가 힘들어서 인증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부모님 아니, 얘기가 왜 나와? 아니 그러니까 나 또한 똑같다고. 너네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인증하면 되는 거라고 코트야. 왜 이거는 싫다고 하면서 무조건 이거는 괜찮다는 식의 마인드를 갖고 사냐고. 아이고 루피야. 아니 똑같은 결국엔 입증 싸움인데 너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어머니 아, 아버지 루피야. 얘기가 나와가지고 괴물이라는 그런 집단을 치우라니까. 루피야 치기 어린 어. 객기가 언제까지 갈 것 같니? 그만하자. 너 그렇게 살지 마. 나와라.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네가 멍청해 어? 보이는 게 뭐냐면 너가 아이고. 하는 건 되고 남들이 하면 죽는다라는 그 마인드를 갖다 버리라고. 지금 루피가 저 루피. 왜 이렇게 싸워? 아 방자가 그냥 저 인천 나올 강퇴 시켜. 멍청해 죽겠네 진짜로. 정말 힘든 거 분명하겠어 얘는. 아니 루피야. 왜 싸우는데? 방자가 그냥 강퇴 시켜. 강퇴 시키는다. 귀신같은 새끼야. 아 루피님.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그러니까, 많이 나. 많이 아니 화 나 보여 루피야 인정 좀 해. 말했듯이 화라는 건 인정 안 해. 루피님 화를 내면 그래 넌 언제나 여유롭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루피야 루피야 그만하자. 알았어 알았어 루피야 루피야 너 돈 많이 벌고. 알았어 알았어 루피야 너 돈 많고. 알았어 루피야 알았어 알았어 루피야 알았어 루피야 너희 집 잘 살고 너 돈 많어 이제 됐지? 알겠습니다. 그만하자. 어 그래 그래. 네네네. 아 분위기 곱창 났네. 아 아주 오열을 하네. 오열을 해. 아우. 아니 좀 꺼져주면 안 되나? 인증하기 싫어가지고 부모님 내 거래. 아이고 친구야. 아니 그만하자면서 언제까지 하시게요? 아 웃기잖아. 네가 부모님 데려오라고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만하자라고 하면 그 끝마무리를 지어야죠. 알았어 알았어 그만 놀릴게 그만 네네네. 놀릴게 미안해 미안해. 화나셨어요? 아, 그, 알았어 그만. 아니 부들된 건 너 같은데. 아 그래 나도 화났어. 어 너도 화났고 둘 다 화났네. 어. 아 저는 화가 안 나가지고. 너 화. 네네. 너 화 안 났어. 그래 그래 알았어. 네네. 아 분위기 이거 어떡하지? 님들아. 네. 예, 이제 좀 다른 얘기 넘어갑시다. 네. 예. 예, 그만 싸워요. 예, 예, 그만 합시다. 왜냐면 저도 이게 소모적인 대화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자, 아무래도 예, 좀 적이 많아요 토크온에. 예,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만큼 나올님한테 적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나올리.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해석해 주시니까 감사드리네요. 제가 봤을 때 루피님도 뭐 나올림을 깔라고 하는 게 아닌데 서로 간에 뭔가 좀 배가 좀 안 됐나 봐요. 아저씨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요. 씨발 26인데요? 왜요? 근데 목소리 왜 그래요? 목소리 왜 족같나요? 네. 원래 타고났어요. 아 족같은 것도 타고나야 되는 건가요? 네. 아 저기 루피야 루피야. 네 말씀하세요. 어 너 그 뭐 너 장래 희망이 래퍼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 네, 그거는 님 시청자들 얘기 같은데요. 아, 그래? 해적왕 아닙니까 해적왕? 아, 너 닉네임 루피가 이제 뭔가 너가 해적왕이 되고 싶은 그런 걸 담은 거야? 아니요, 아니요, 해적왕이 되고 싶는다고 해가지고 루피라고 닉네임을 달았겠어요? 아니요, 물어본 거야. 왜 그래? 대답해드린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럼 뭐 때문에 닉네임 루피야? 그냥 생각 없이 한 건데. 아, 생각 없이 루피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네, 그럼 인천 나얼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난 노래 잘해주고 싶어서 그냥 인천 나얼이라는 그 닉네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서. 네, 저도 루피라는 그 만화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루피 닉네임 달았어요. 로이조이님? 예. 에휴, 비응신 새끼 나이 처먹고 원피스 보고 비응신 닉네임 루피 해놓은 거 봐라. 제가 정말 역겹다. 10살은 젊을 거예요.
알았어. 이제 자꾸 루피 좀 건들고 싶네요. 예, 미안합니다. 예. 한 대화 좀 해요. 그러니까요. 방장님이 예. 아까 전에 그만하라고 아니, 방장님, 했는데. 방장님. 들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님 저 깠잖아요. 아니 깐 게 아니라 본인 목소리 녹음해서 들어봐요. 진짜 아저씨 같아요. 아니, 근데 방장님 목소리면 목소리도 그다지 별로 안 좋은. 네, 방장님 목소리 가지고 시비 거세요. 네? 아니 근데 목소리가 아저씨. 목소리는 원래 타고나는 거고 그런 건데 별로 아저씨 같이 안 느껴지는데요? 근데 방장님 저 사람 괜히 시비 거세요. 아니 왜 괜히 시비 거세요? 방장님. 네? 몇 살이세요? 저요 19이요. 아니 저기. 아 저기 니마 그 아저씨 그 전혀 아저씨 같지 않고 목소리 중후하니 되게 듣기 좋아요. 진짜 아저씨 같은데. 진짜 아저씨 같아. 아 방장이랑 편 먹는 아, 그런 거네. 완전히 아저씨. 아 이 방의 생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 아 이 방의 생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보인다 이제. 어 맞장구 쳐줘야 되고 약간 자기들끼리 주목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네. 아 루피님. 네 말씀하세요. 아 유착관계 참 더럽네요 여러분들. 그 코트님하고 말이 묻혀가지고 잘 안 들려요. 아니 방장 똥꼬 너무 빤다 루피님. 제가 방장님 똥꼬를 빠는 게 아니고 아니, 똥꼬 말고 다른 거 빠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똥꼬 말고 다른 걸 빠네요. 주관적인 거를 설파하면은 그게 뭐야? 무조건 방장님 똥꼬를 빠는 건가? 야 이방 완전 존 방장 그 완전 존목방. 방장님하고 제가 지금 그냥 썩은 존목방이에요. 존목방 진짜 내가 예 유착관계 뒤져요. 예 별것도 아닌 걸로 괜히 시비 걸고 저 아까 두드러 맞은 거 봤잖아 얘들아. 이게 진짜 방이 더러운 방입니다. 더러운 유착관계에 휩쓸린 더러운 방. 똑같은 이게 돈 없어가지고 괴물된 새끼들의 모임이랄까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님들아. 님들은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가오가 죽으면 안 돼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행세를 하고 살아가야지 저렇게 괴물 새끼들이 돼버리면 자발적 괴물들이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님들아. 아, 97개 나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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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니, 왜요? 아니, 왜 리액션 하지 말아요? 아니 신기해서요. 아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전혀 목소리 아저씨 같지 않고 멋있으니까 괜히 저런 새끼들 때문에 내 목소리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니마. 알겠죠? 괜히 시비 거는 비영신 마귀 새끼들이거든요. 그 루피 예. 있지 발렸네요. 예. 아 루피는 예, 얘기하지 마. 루피는 저 더 가면은 죽어요 제 진짜. 버벅거려 예. 또? 입투성에 버퍼링이 얼마나 있냐. 씨발 자기 싸움 시키는 거 아니 왜 제가 언제 싸움 시켰어요? 아니 왜 루피하고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모르는 사이인데요 처음 보는데요. 아 왜 그래 또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이 아니라 처음 보는. 존나 뻔뻔하고 그러니까 존나 뻔뻔하고 가증스럽고 졸렬하게 졸렬하게 짝이 없습니다. 예 얘기해봤자 쟤네들 말 안 통해요. 왠 줄 아세요? 쟤네들은 자기들끼리 유착을 하는 이유가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원래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니마. 인정? 끼리끼리 모이는 게 인정? 그래가지고 님들 네, 맞고요. 내 다음 일본 원숭이 새끼. 똑같은 건데. 내 다음 지금 당장 치킨 시켜먹을 돈도 없는데 비응신 새끼. 심장 잠고 말을 날 없다고 뻥치는 비응신 새끼. 자존심 내세우려고. 남은 건 자존심 하나인 새끼. 나가 뒤지시고요. 꿈은 해적왕 루피인데 비응신. 실상은 그냥 포콘 망령 새끼죠. 님의 시청자들이나 예. 똑같다라는 팩트고요? 거죠. 멍청해가지고 할 짓거리 없어가지고 님 소통 시청이나 보면서 그거에 별풍선이나 쏴주고 괜히 시청자들 비하하는 거 봐. 비응신 새끼. 인정하세요. 방장이 간만에 옳은 판단했네. 나까지 내렸네. 근데 아오님. 왜요?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코트님 뭐 편 들어가지고 저분이 코트님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모르는 척 하는 거 좀. 진짜 몰랐다니까요. 아니 아오아오님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코트님 반갑습니다라고. 또 진영 논리로 가는 거 봐. 또 진영 논리로 가는 거 봐. 딱 보인다. 역겹다. 전형적인 또 진영 논리로 가고 있죠. 걸리면은 불안해. 그냥 아오아오님 그냥 무시하세요. 이 새끼들 진짜 수준 낮은 새끼들이고 제가 이런 애들이랑 진짜 많이 싸워봐서 아는데 얘네들은 남은 게 자존심과 시간밖에 없어요. 루피님. 네네. 남의 상대방 마주 좀 듣고. 알겠습니다, 아저씨님. 존나 죽어 알겠다고요, 아저씨님아. 남들이 동무 아저씨님 이래요, 비영신. 아니 알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세요? 괜히 멀쩡한 사람 하나 시비 걸어가지고 사람 하루 그 기분을 망쳐놓는 게 이 새끼들의 그냥 주특기야. 얘네들은 주특기가 그거야. 괜히 멀쩡한 사람 하나 시비 걸어가지고 조리돌림 존나 해가지고 그 사람 기분 망쳐놓는 거. 그게 니네 삶의 양분이야? 존나 더러워 내 입장에서는 니네들 볼 때마다 저도 역겨워 존나 역겨워 진짜로 코쿠온 새끼들은 그냥 숨 안 쉬고
그리고 말 빨리 하면 말 잘하는 건 줄 아네. 애들이 다 숨을 안 쉬어 연습하나 따. 자, 강퇴 당했고요. 예. 명예 졸업했고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이런 그 근성전을 벌이는 게 너무 솔직히 힘듭니다. 예. 왜냐면 저도 이제 은연 중에 제가 막 뿔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뭔 방송이지? 이게 왜 남들이랑 싸우는 방송을 이런 증오성 컨텐츠를 하지? 이럴까봐. 아, 근데 간만에 좀 이렇게 하니까 좀 전투력이 좀 차오르긴 하네요, 여러분들. 예. 면상 얼음 보석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아, 안녕하세요. 인천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감사드리고요. 예. 네, 네. 아, 존나 괴물 새끼들이랑 싸워 갔다니 진짜 힘드네. 아, 그러셨어요? 아, 토크는 이게 변하는 게 없지, 애들이. 애들이 진짜 증오심, 분노 이걸로 가득 차 있어. 그냥 BJ만 보면 그냥 물어뜯기 바쁘고. 네. 정말 역겹네요. 빨려 있죠, 뭐. 예. 토콘에 다 저런 방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방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정말 잘생겼다. 방장님 안녕하세요. 네, 방장님. 네. 방제를 이렇게 그 보고 들어왔는데 제가 뭐 잘생긴 사람은 아닌데. 네. 잘생긴 남성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게 이제 여성의 어찌 보면 욕구잖아요. 맞죠. 근데 간혹가다 그런 욕구가 뻔뻔한 욕구인 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이제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뻐야 잘생긴 남자도 만날 수 있다. 이게 뭔가 좀 그 끼리끼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이런 정서상에. 네, 네. 그럼 예. 근데 좀 뭔가 물론 나보다 높은 어떤 그 외모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랑 사귀고 싶은 건 모두의 마음이겠지만. 네. 근데 우리 방장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저는 제가 예뻤으면 토콘에서 이런 방을 파서. 아, 그냥 바람일 뿐인가요? 저의 희망 사항이죠. 아. 제가 코트님처럼 못생겼지만 예쁜 여자친구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저는 근데 진짜 남자 못생긴 남자로 태어난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면 아, 진짜 왜냐면 님들아, 남자들이 얼굴 더 여자보다 더 많이 보는 거 아세요? 아, 네네. 예. 제가 만약에 우리 방장님처럼 조뚱땡이, 예, 조뚱땡이 멧돼지로 태어났으면, 삼멧돼지로 태어났으면 진짜로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능력이 좋고 내가 조뚱땡이 같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진짜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남자들이 눈이, 왜냐면 방장님을 사귀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네, 방장님. 네. 돼지예요. 네, 저 돼지예요. 몇 킬로예요? 저 60킬로요. 근데 사람은요, 얼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건 맞죠. 그거는 맞아요. 간혹 가다가 존잘남, 좀 존잘남이랑 사귀는 여자가 좀 약간 외모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추녀, 존잘남 커플. 아니, 이런 커플들도 아닌데? 간혹 나와요. 간혹. 예. 아니, 잘생긴 남자가 이쁜, 아니 그러니까 못생긴 남자랑 이쁜 여자랑 사귀는 건 봤어도. 네네. 잘생긴 여자랑 이쁜 여, 아니 못생긴 여자랑 사귀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솔직히 여자가 네. 삼성과 딸내미여도 안 사귑니다. 아니, 못생기면. 팬, 근데 목소리 왜 그래? 솔직해요. 아, 진짜.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철신함 펭수 진짜 재미없어. 목소리 진짜. 아, 저 새끼 일생일대 펭수는 이해를 해주세요. 저 새끼 일생일대 아. 유일한 개인기예요. 아. 예,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순간은 저 목소리 할 때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개인기라는 건 이제 혼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건 다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아, 백스텝님은 아, 이렇게 합니다. 백스텝님은 펭수도 못 하시잖아요. 저는 안 하죠. 예, 유일한 업적이 펭수 목소리 흉내내는 새끼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불쌍하잖아요, 어찌 보면. 예. 근데 방장님 저렇게 자꾸 뇌절하는데 좀 예, 제재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좀 목소리 좀 귀여운데요. 예. 저기. 치마야. 일단 방장님. 네네. 그러면 이제 방장님이 지금 60kg에 키는 어떻게 되시죠? 138로 알고 있는데. 70...
뭔 소리야? 38이요? 아 옆에서 괜히 그 잔바리 토크 하지 마시고요. 아... 예. 어차피 편집되니까요. 예, 좀 제발 분량 채우려고 조치랄 떨지 마시고요. 네. 자, 방장님, 그래서 키가 157이요? 아니, 170이요. 아, 170이요? 네. 170에 60kg면은 솔직히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기만이네, 기만. 근데 방장님, 네. 잘생긴 남자를 토크온에 찾는 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네, 맞아. 아시죠? 근데 가끔 숨은 인재들이 있더라고요. 아 인스타 그리고 공유 같은 거 하시나 봐요? 아 전 염탐만 했습니다. 아 자기 거 인스타 안 알려주고? 네. 아 참 이런 여성분들이 참 그 시벌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진짜 시벌년이에요. 왜냐면 간만 봐요. 간만 봐요. 예. 맛만 보자 약간.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 사생활과 내상에서의 모습을 딱 이렇게 양분화 시켜가지고 네. 사생활은 사생활, 내상이면 내상 이런 식으로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생활에 들키기 안 돼. 근데 이런 방장한테 진정성을 기대하기 힘들죠. 예, 네. 진정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기대를 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방장님. 네. 예, 토크온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네. 예, 너무 많이 하면 중독돼요. 알겠죠? 예. 저도 오랜만에 들어온 거라서. 예, 적당히 그냥 즐기다가 적당히 즐기다가 예, 토크온 망령들이랑 잠깐 즐기다가 그러고 빠지시면 돼요. 예, 수고하시고요. 루피는 지금 보러 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루피는 지금 계속 혼자서 부들부들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 솔직히 좀 싸우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요즘 무슨 뭐만 하면 죄인가요? 이 방이 좀 약간 유행인가? 뭐 하면 죄인가요? 돈 없으면 죄인가요? 수산물 시장 차리세요. 돈 많이 법니다. 이 방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님 그만 들어오세요. 아, 왜 나갈까요? 네 나가주세요. 저분 그분 아니야? 방물 크리스님이신데. 예예. 예. 조금 이따 가세요. 예. 아 그냥 방제가 좀 신박해서 들어왔어요. 네. 예. 괜히 견제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요즘 수산시장이 예, 예. 많이 벌더라고요. 수산시장 지금 방장님이 하고 계신 건가요? 아 그럼요. 오. 매일같이 이렇게 생선 대가리를 시각 이렇게 동태 눈깔이랑 이렇게 맨날 눈싸움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오. 어디서 하시나요? 또경영님. 예예. 그러니까 개청자면은 그냥 껴드지 말고 꺼져주세요. 개청자 아니고요. 그럼 뭔데요? 아, 토큰 망령인데요. 아 꺼지세요. 아니 토큰 망령이로. 이렇게 재미없네. 아 근데 임철 나얼님. 예. 제가 루피님하고 좀 친군데. 아 그 친구 근데 안에 화가 좀 많더라고요. 어떻게 한번 초대 한번 다시 해드릴까요? 아 예예예 예, 예. 해주시면 고맙죠. 아, 네, 초대 한번 해드릴게요. 예, 예, 예. 아, 네. 또 피 튀기면 안 되는데. 아, 네, 네. 루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현실 생활에서, 현실 사회에서 완전 낭인이 돼가지고 그냥 사회 밑거름 새끼예요. 예, 루피 같은 새끼들이 진짜 어찌 보면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은 이 새끼는 도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사회 그 제일 밑 집안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새끼가. 예. 코트님. 아, 시진핑핑 꺼져. 아. 코트님. 예예.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약간 요즘 애들이 약간 크리에이터나 이제 BJ를 많이 꿈꾸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현실 조언 같은 거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일단은 뭐 어린 친구들이 해 보는 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이제 뭐 거기서 자기들이 잘 하면은 성공을 하는 거 못 하면은 또 유튜브계에 또 걸음으로 남는 거고. 예. 루피 새끼 보세요. 현실 생활에서 걸음으로 남아 버렸잖아요. 병신 망령 새끼. 끝까지 지가 잘했다고 하겠죠. 예. 한심한 새끼. 미치겠다. 제발 패배 인정 좀 하고 루피야 자존심 좀 그만 내세워라. 어? 닥쳐이 돼지 같은 새끼야. 정신 나갔나? 이제 또 갑자기 또 분기탱천한 거 봐. 아유 한심하다. 아니 근데 인철 나오니. 예예. 근데 왜 루피님한테 뭐 열등감? 왜 그 열등감을 제가 루피한테 성립이 안 돼요.
솔직히 네. 루피가 저한테 증명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써도 메마르지 않는 그런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땐 저 새끼 진짜 조끄지, 아, 네. 조끄지예요 조끄지. 루피, 네. 예. 루피를 초대를 하네. 그렇게 돈이 많고 아싸리 즐길 거리가 많은데 왜 방구석에서 토콘하고 깔짝거리고 저 같은 일개 BJ랑 말싸움하고 있겠어요? 딱 보면은 보여요. 예. 저 새끼 네. 내가 봤을 때 통장 잔고 5만 원 이하입니다. 근데 저 새끼 밝히기가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예? 창피하니까 자꾸 현실 도피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예. 아니죠. 도피하다 보니까 현실 실생활이랑은 자꾸 이렇게 도태돼버리는 거죠. 저 새끼야 말로 바로 도태 한남 비응신 새끼라는 거죠. 어. 예. 존나 같아. 경쟁에서 진짜. 도태된 새끼. 방구석에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토큰하고 살겠죠? 그게 네 미래예요 병신아. 아무리 아, 뭐 BJ라고 하고서 뭐 만만하고 네가 욕해봤자 저한테 타격감이 없어요. 떠가지고 이러는 거고. 왜냐? 너는 아무것도 증명한 게 없기 때문에. 내한테 보여줄 수는 있으나 그게 보여주기 싫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루피야, 나 이 말만 할게. 너 지금처럼 살잖아. 그럼 그 무가치한 시간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거야. 나중에 너 존나 후회한다. 형 나이쯤 되면은. 어? 루피야, 그 치기어린 객기와 자존심을 버려. 현실을 마주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자. 자꾸 현실 도피하면서 네가 뭐라 된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알겠냐? 아, 한심하다, 한심해. 그러니까 너 존나 한심해, 진짜로. 아이고 우리 루피는 뭐에 먹고 살지 모르겠다. 루피야 너 잘하는 게 뭐야? 아 너 같은 애들 사람들 하루 기분 만쳐놓는 거 말고 네 잘하는 거 뭐야? 많지. 뭔데? 근데 나는 그 많대. 너한테 말을 다 잘한대.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런 왜 허언증에 사로잡혀 갖고 이러고 살까? 아니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거를 너한테 굳이 말을 해야지만 그냥 돼야 되는 거야? 실생활은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비영신 새끼 발가락으로 컴퓨터 본체 누르는 게 네 하루의 시작과 어? 끝인데 비영신아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에휴 염생이 새끼 한심하다 한심해 이 새끼 약간 리플리 증후군 그런 건가 보다 아니지 맞지 내가 어떤 게 너 현실 부정하는 게 네 주특기지 그 얘기를 해봤자 내가 네한테 입증 너 망상 속에 살아가니 갖고 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지 아 한심하다 한심 아 근데 이렇게 돈을 뭐 굳이 인증을 해야지 뭐 아 인증을 뭐. 해야지 당연히 증명이 있어야 존중이 있는 거예요 님아 그게 왜 님이 서울대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렇고 뭐 밝혀주지도 않고 뭐 학생증 인증도 못하는데 아니, 그럼 아니니까. 누가 믿어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 인생 노잼님은 증명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막 믿으세요 어? 그게 선동이에요 당연히 인증해줄 수 있지 아 인증해봐 그러면 너가 나랑 실제로 알아? 아 근데 이게 어쩌다가 돈 인증을 하라는 말이 나온 건데요? 얘가 아까는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너 이렇게 살면은 너한테도 좋을 거 없고 어? 좀 타일렀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꼰대질을 좀 했는데 이 새끼는 어 나는 백수여도 어 돈이 마를 날이 없다. 어 돈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무슨 일로 돈을 벌었는지 뭐 이런 증명도 없고 그냥 지그지비 잘 사나 봐요. 예. 아니 백수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루 종일 첫날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토크온을 하면은 내가 돈이 하나도 없겠어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 아니 네가 돈이 없겠어라고 물어보는데 그 돈 없어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집안에서 토크온을 어?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상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너 그럼 네가 네 자취하고 있어 너 부모님 밑에 살고 있지 않아? 아니 나 지금 자취하고 있는데 무슨 일 하는데? 아까 전에 말했잖아 일 안 한다고 근데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이 있어? 뭐 마늘밭 캤어? 아니 근데 무조건 일을 해야지 아니 뭐 무슨 너 무슨 진짜 거야? 뭐 마늘밭 같은 거 캐가지고 돈이 갑자기 하늘에 떨어졌어?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만 돈이 있어? 어? 그러니까 월세도 내고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이제 그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월세를 내고 내가 생활을 영위할 돈이 어디서 나냐고 그렇고, 루피야 전기세도 그렇고 핸드폰비도 그렇고 다 낸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나냐고 그 돈이 그 돈이 어디서 나냐고 그러니까 어디서 났겠지 근데 내가 그냥 전형적인 등골충이 그냥 현실 부정하는 거로밖에 안 보인다니까 어. 비응신아 무슨 아니, 일 하냐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물어보면 무슨 일 하세요 What your job 하고 물어보면 아 난 무슨 일 한다 나 알바한다 나 학생이다 자기를 증명을 한다고 이렇게 어?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아니, 너는 지금 증명이 없고 말이 존나게 길어 혓바닥에 뒤지게 길어 그 말은 뭐야 네가 그 즉슨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거야 조차도 우리 엄마 아빠가 구경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반증되는 거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토크온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결국에는 돈이 있다라는 게 반증되는 거라고 왜 이걸 생각을 못하냐고 나오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증명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증명을 한단 말이야 뭐냐면은 아, 코트님 무슨 일 하세요? 저 방송이요 나 유튜브예요 라고 얘기를 해
아 그러면 카톡 아이디 줘봐. 어디로 인증할까? 오케이 알았어. 네가 그러면은 네 통장 잔고 인증할 수 있는 거야? 어 알았어. 내가 인증해줄게. 알았어. 오케이. 아 근데 꺼져 그냥. 귀찮다. 비응신아. 어. 인증을 해준다라고 해도 결국. 아 귀찮아. 왜냐면은 하는 건 알겠는데. 왜냐면 일단은 네가 주작할 게 뻔해. 어. 그래 그런 단정적인 말. 아 귀찮으니까 그냥 꺼져 그냥. 아 귀찮으니까 그냥 꺼져. 떨리는 이유가 이거야. 어. 너의 주관을 잣대로 내세우고 그걸 단정지는 조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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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장난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보자. 그럼 카톡 아이디 내가 그 보내줄 테니까 한번 보자. 그래, 그래도 우루피가 뭔가 좀 사회적으로 어떤 좀 큰 어떤 영향을 있었나 봐요. 그런 게. 예. 활동을 그래 좀 했나 보네. 어, 인증해봐. 여기로 한번 인증해봐라, 루피야. 아니 불법충은 존중받기 힘들긴 하지. 어. 불법충 아 그쵸. 불법충도 뭐 근데 직업이니까. 코트님. 예. 근데 그 요즘 크루에 들어가시잖아요. 예. 그 크루에 있어서 활동하는 거는 이제 뭐 득이 돼서 하는 거죠? 왜 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거기 멤버들을 다 보면은 다 재밌고 그런데 불만 사항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 유튜브 다 챙겨봤는데. 불만 사항이 유튜브 그 뭐 비글즈요? 네, 네 비글즈. 비글즈 불만 사항 별로 없는데? 어 그래요? 근데 그 철구 풀 영상 보면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뭐 잘 해결됐나 싶어서. 뭐 어떤 거요? 그러니까 뭐 철구님이 뭐 바로 불러서 방송을 시킨다 뭐 이런 거 컨텐츠 없이 부른다 뭐 이런 거. 아 비글즈 팬이신 것 같은데. 네. 아 팬은 까진 아니고 그냥 한두 번 봤어요.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 너 근데 너 왜 계정이 미국이야? 아 나 이거 지금 해외 계정으로 돌려놨어 지금 일부러. 어 본 카톡을 어 그래가지고 잠깐 돌려놨고요. 네가 광문수야? 이거에 대해서 이름을 말하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방송에다 그 뭐야 인증을 해야지 이게. 아니 근데 이럴까봐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럴까봐 안 하려고 했다. 아니 누가 네 실명 쓰래 비용신아? 너 지금 그냥 코트나 뭐 네 닉네임만 쓰면 되는데 왜 누가 네 이름 세 글자 쓰래? 계좌 인증을 하라면서요? 계좌 인증을. 어. 네 계좌 인증을 하라고 해가지고. 와 얘 돈 겁나 많네 여러분. 예. 문수 돈 많네. 문수야. 이렇게 이름을 깐다고? 아니 이름 까는 게 뭐 어때서? 아무도 널 모르는데 미국에 사는 광문수 아니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 이름을 까는 거는 당연히 실질적인 명예훼손이지. 당사자의. 네가 광문수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옛날에 홍성진은 고소한다라고 해놓고. 홍성진이 난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친구야. 뭐 하는 거야? 친구야 나 홍성진이 누군지 몰라. 정말 웃기다 진짜. 나는 기억을 못해. 너는 나에 대해서 하나하나 막 많은 걸 기억하고 있나 본데. 나는 기억을 못해. 어, 너가 기억을 못할 수는 있어. 근데 지금 너가 하는 게 그럼 잘못된 행동이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루피야. 그러면은 너 그 루피라고 저 똑같이 해가지고 인증해줄 수 있어 지금? 어,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냥 저 그 반지 사진 있잖아. 어. 어. 그렇게 해서 루피 닉네임 적어달라고? 어, 루피 닉네임 알았어, 딱 적어서 기다려봐. 보내줘봐. 그거 하면은 바로 인정할게. 아 여러분들이 도용이라 그래? 도용 뭐 확실한 증거 물증 없으면은 도용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동영상으로 하라고? 오케이 동영상 네 목소리 나오게 해봐. 사진도 되는데 동영상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인정? 오케이 동영상으로 돈 딱 그냥 그 탁상 위에다 돈만 딱 테이블 위에다 돈 올려놓고 돈 땄지요? 돈 땄지? 어 그 돈 탁상 위에다 올려놓고 네가 그냥 아 코트야 뭐 한마디 해줘. 바로 인정할게. 아니 근데 간혹 토크온에 이렇게 좀 돈 많은 친구들이 한 번씩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 여자 중에서 그 친구 한 명 봤었는데 부동산 하는 친구 돈 존나 많더라. 10억 넘게 있던데 그 친구. 야, 이것만 인증되면은 이제 아 그러면 내가 그동안 좀 너를 무시하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내가 사과할게 진짜 진정으로. 왜냐면 증명을 하면 난 존중해줘. 난 내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 믿어.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거 인증이 되면은
이제 방제에 맞게 좀 토론 좀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수산물. 네. 이제 나는 방제를 이제 수산물로 시간 오래 걸리죠. 결핀 10개 도무선 갑자기 돈인 증방이 돼가지고 좀 이제 그렇네요 좀. 영상 찍는데 꽤나 오래 걸리네. 참 근데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 수산물 아니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인생 노잼님 아직 모릅니다. 영상 딱 뜨고 저 돈 딱 인증하면 테이블 위에 돈 올려놓고 금반지 올려놓고 코트야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렇게 저는 수산물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나 치고 있는데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아이 그래도 노동의 가치는 내가 다, 아프네요. 예, 아예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루피라고 뭐 인증을 하긴 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내가 네가 내 이름을 지금 맘대로 올린 거는 고소를 할게. 이거는 고소가 안 되는지 되는지 봐봐. 너가 지금 한 행동이. 근데 네 이름 세 글자만으로는 고소가 안 돼, 친구야. 세 글자만으로 고소가 돼. 신태일 형이 그렇게 해서 고소를 당했었거든. 네가 참으로 멍청한 게 뭐냐면 너랑 나랑 쌍방으로 너 무슨 죄로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죄지. 지금 너네 명예훼손죄는 둘이 쌍방으로 욕할 때는 훼손이 안 돼, 친구야. 미안한데 실명을 까면은 이거는 당연히 고소가 돼.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 친구야, 너 너무 뭔가 좀 어리다 생각이. 네가 고소를 아니, 하는 건 어리다. 네가 고소를 하는 거는 좋아. 이게 들어봐. 고소를 하는 건 좋아. 근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는 거는 네가 일방적으로 욕을 먹었을 때만 성사가 가능한 거야. 네가 나를 고소를 하지? 그럼 나도 너를 고소할 명분이 생겨. 왜냐면 너랑 나랑 똑같이 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쌍방으로 고소를 당하면 되겠다 맞잖아. 어차피 너 또한 나한테 욕을 했고 나 또한 너한테 욕을 한 건 쌍방이고. 이 새끼 신태일 팬이구나. 그래. 보면 알아. 고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실명을 깐 거는 당연지사 고소가 가능해. 그 당사자야. 자, 공연한 곳에서 상대방을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 혹은 사실이 아닌 거를 이렇게 유포한 게 이제 명예훼손죄라고 한단 말이야. 그 영상에도 나와 있을 거야, 나월령. 내가 이름을 보여주지 말라고 한 게. 근데 너는 이름을 보여줬고 이건 욕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지. 동영상으로 보라고요? 근데 동영상 인증은 얘가 안 해주는데? 동영상 인증 얘가 못 해요. 왜냐? 이게 고소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친구야 근데 왜 갑자기 고소로 갑자기 건문수가 아니고 광문수예요 니마. 알았어. 네. 그러니까 그 문수야 그런데 왜 이게 그 지금 네 영상으로 인증을 안 하고 갑자기 고소 얘기가 왜 나와? 고소 얘기 오케이 알겠어. 네 고소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네네, 영상 인증 왜 안 해줘? 영상 인증을 왜 해야 돼? 방금 전에는 닉네임을 또 쓰라고 영상 아니 영상 인증하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었잖아. 애당초에 처음엔 돈을 인증하라고 동영상 하고 인증 안 하네. 그러니까 너가 하는 말이 반지하고 친구야 닉네임을 적고 인증을 해라. 동영상 인증을 해줘. 동영상 인증을 그러면 깔끔하게 인증이 되는 부분 아니야? 동영상을 어떻게 야 솔직히 동영상은 포토샵이 불가능하잖아. 애들이 왜 이걸 요구하는지 딱 들어봐. 알았어. 그럼 동영상 인증하면 바로 그냥 애들 다 바로 싸닥치는 부분이야. 오케이? 그럼 너는 고소를 해도 합당화가 된다는 거지? 아 고소 안 돼 멍청아. 고소가 안 된다라고? 아이고 안 돼 친구야. 인터넷상에서 형법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개인의 동의 없이 실명을 그러니까 알았어. 네 변호사고 네 판사고 네 다 해. 와 이게 고소가 안 된다. 네 토큰 부장판사 해. 알았어. 이게 네가 알아서 네. 그러니까 네 가서 고소 많이 해. 알았어. 이거는 굳이 대꾸할 가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고소하라고 할게요 그냥. 이걸로 계속 자꾸 몰아가는데 예 고소 절대 고소가 안 되고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예. 알았어. 그러면은 그거는 보면 알 거니까. 토큰 머법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코트 씨. 예 예. 그 건아랑은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건아가 누구예요? 양건아예요, 양건아. 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님들아, 그 과거에 네. 막 몇 년 전에 막 싸우고 이랬던 제가 한두 명입니까? 생일이요. 예. 아, 알겠습니다. 엔생 누구지? 내가 알기로는 건아가 님한테 일방적으로 욕해가지고 님 고소했는데 그거 무혐의 나왔었던 걸로 아는데. 아, 죄송한데 저는 토크온에서 욕먹은 걸로 단 한 명도 고소한 적이 없어요. 예. 고소한다고 다 으름장만 뒀어요. 왜냐? 귀찮아요. 예. 쥐새끼 잡는데 제가 굳이 경찰서까지 가고 싶지가 않고요. 예. 채팅창으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증거가 어떻게 없습니까? 지금 이걸 다 찍어놨는데. 볼게요.
고소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알았어. 그러면은 그거는 보면 알 거니까. 특정성 성립 안 되는데 열심히 고소해봐. 비유보다 특히. 자, 일단은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확실하게 인증을 했어요. 이거는 이 새끼가 진짜 돈이 많다는 거예요. 백수지만. 근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못 밝히는 거죠. 그렇지만 네, 싫어요. 그렇지만 인정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지만 인정을 합니다. 이 새끼는 그래도 능력 없는 백수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백수예요. 이거는 인정을 합시다, 여러분들. 근데 이 새끼 인성은 썩어 빠졌어요. 팩트죠? 예. 이 새끼 좀 멍청해요. 왜냐? 그러면 일단 그런 고소가 안 되는데 고소가 안 되는데 고소가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특정성이 없어요. 그냥 네 이름이 딱 광문수다. 일반이지. 개인의 동의 없이 실명을 거론했으니까 너가. 네가 나한테 사진 보냈잖아, 이 돌대가리 새끼야. 사진을 보냈는데 그게 내가 너한테 허락을 했어? 내 이름을 까발려 줘라라고 너한테 특정성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거는 인철 나은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피는 이제 인철 나 친구라서 저기 옆에서 그 거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닥쳐 주시고요. 닥쳐주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루피님은 그래 그래 알겠어. 인증만 하라고 했는데 님은 방송에 그냥 까발렸잖아요. 아니 얘가 나한테 보낸 부분이라니까. 아 근데 루피는 님한테 이제 그냥 인증만 하겠다. 그럼 님만 보면 되잖아요. 아니 인증이라는 게 뭐야? 정확하게 시청자들 보여주지 말란 얘기를 안 했어요. 나랑 너랑 서로 간에 주관으로 얘기를 하는 도중에 나는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걸 네가 인지를 했잖아. 아까 고소해. 아 고소해. 고소해. 아 제발 고소해서 경찰관한테 아 씨발 귀찮아 죽겠는데 이런 비용신 새끼는 왜 와가지고 어? 이 업무를 방해하고 아 저 돌아가세요. 이런 얘기 들어라 내일. 알았지? 비응신아. 보면 아는 거. 어, 헛발걸음해. 네 경찰서 가갖고 헛발걸음해. 비응신아. 이러니까 무식이 탈로가 날 수밖에. 멍청한 새끼야. 명예훼손죄라는 게 특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광문 네 얼굴도 몰라 이 비응신 새끼야. 네 이름 세 글자로는 고소가 안 된다니까. 어? 이 돌 머가리 새끼야. 우리가 토크온에서 욕한 거 익명 대 익명이야 이 비응신아. 그나마 네가 내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하면 그게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 거고 이 멍청한 이 돌 머가리 새끼야. 했었을 때는 고소가 정말로 이런 멍청해도 아니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친구야. 야, 진짜 너도 인정 좀 하고 살아라. 역겨워하는 거야. 아, 어? 너 미국 산대며. 아까 너 이름 너 미국 산대며 너 아까. 잠깐 돌려놓고 너 미국이라며. 어. 이거는 내가 누군지 너한테 밝히고 싶지는 않다라는 걸 말한 거야. 알았어 문수야 고소 많이 해. 알았어 어? 고소 많이 할게. 우리 돌대가리 문수야 고소 많이 해. 그러니까 고소 많이 하라고. 고소 많이 해. 어 고소해. 이제 방 좀 열게요. 사진 속도는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 의견도 좀 듣고 방제 좀 맞게 토론 좀 하게. 아니 근데 일단은 문수가 뭔 일로 불법이건 합법이건 돈이 많은 건 팩트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넘어갑시다. 예, 이건 넘어가는 게 맞아요. 아 네, 그래 이제 그만 싸우고 방 좀 열게요. 불법 토토 대출 중이라고 미국 계정이라고. 아니 근데 뭐 미국 계정으로 돌려놓은 게 가만 보면 이제 컴퓨터를 잘하나 봐요. 컴퓨터를 좀 잘하나 봅니다. 예. 알았어 이제 방 열어도 되죠? 이제 그만. 그래 이제 그만 싸우자 루피야. 너 돈 많은 거 인정 너 인정할게. 이제 코트님도 이제 유튜브가 다 잡았으니까 방 열게요. 예. 문수야. 네 말씀하세요. 그래 오늘 그 싸운 거 저 뭐야 그냥 좀 해프닝으로 넘어가자. 아 코트 씨 이거 해명 좀 해주세요. 씨발. 뭘 해명해? 아 이거 씨. 아이 씨발 꺼져. 꺼져 제발. 이 거머리 같은 새끼들아 제발 꺼져. 자 그 제 루피야 오늘 그 진짜 그 대화 즐거웠고 아. 다음에 볼 땐 좀 웃으면서 얘기하자. 네 그래요 곧 봅시다. 그래 알겠어. 네네. 문수 비응신 토토충 새끼야. 바로 나갈게요. 예. 아 절대 여러분들 그 성립 안 돼요. 예. 성립 절대 안 됩니다. 저 새끼 법에 대해서 일자무식한 새끼라서 절대 안 됩니다. 곧 만나긴 뭘 만나. 자, 또 이렇게 또 그 토크온 각을 잡았네요, 여러분들. 예. 국세청에 신고하라고. 아니 근데 이게 특정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굴. 그러니까 이름 세 글자만으로는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예. 계좌주도 그 문수라고 안 나왔어 이름이. 예.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은 어디에 사는 누구 뭐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일단 계정도 미국 계정이고.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토크온을 하면서 뭔가 이런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볼거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쟤는 방송도 안 하는데 돈도 많은데 토크온을 왜 하고 있을까? 나 좀 그게 이해가 안 가네. 다른 것보다도 저 그렇게 뭐 돈을 벌면서 집에서 뭐 백수 생활해도 되고 하는데 인생이 무료한가? 여러분들이라면은 저 돈 가지고 그래도 돈도 꽤나 벌고 그런데 저 나이 때 20대 초중반일 텐데 어차피 왜 토크온을 하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자,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하고 노란색 종이랑 금박이 씌운 반지 인증한 거 아니냐? 이제 그 사진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코트야, 사진은 예. 주요일에 비글즈 한다며 무엔터 24시간 때문에 철구가 런한 거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솔직히 같은 시간대에 제가 수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형 유튜브 각도 생기는 거지. 제가 수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은 같은 날에 다른 크루가 24시간 방송을 한다. 이거는 좀 서로에게 소모적이지 않을까요? 예. 맞잖아. 여러분들도 둘 다 켜놓고 보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이간질도 더 많이 생길 거고. 날 피해서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걸 굳이 막 런했다고 표현한다라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BJ들끼리의 어떤 그런 거 아닐까? 존중? 비효율. 그렇지, 그렇지. 쌈배한테 피겠습니다, 형님들. 근데, 전 솔직히 토크온 약발방 이거 이런 식으로 가기는 거 원치 않았어요, 정말로. 이게 약간 증오성 컨텐츠라서 확실히 이게 이 컨텐츠를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확실히 있어요, 약발방을. 근데 요즘 안 했던 이유가, 좀 증오성 컨텐츠라서 뭔가 오늘 방송을 보고 코트라는 사람한테 실망한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까 약간 좀 그 뭐 백수라고 무시하고 뭔가 좀 그 약자들을 무시하고 좀 그 뭐라고 해야지 그거 보고 멸시하는 그런 느낌을 좀 줘가지고 약간 이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좀 불편함을 드렸다면은 정말 죄송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진짜 돈이 많이 있건 적건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뭔가 이 좀 내 쌍에서 너무 이렇게 무례한 애들 저런 애들은 똑같은 공격 아니면은 안 되는 것 같아. 눈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러잖아.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대해줘야 쟤네들도 꿀먹은 그 느낌이 된다 이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좀 정리가 안 된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현타 좋나? 솔직히 저런 애들이랑 싸우는 솔직히 이 나이 처먹고 저도 예 뭔가 저도 철이 들었다 그래야 되나? 아 우리 글지만 본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 저는 인생이 불법이라서 고소 절대 못해. 그리고 전단 피자 앞으로. 알겠습니다. 고소는 겁나지 않은데 저런 애들이랑 하루 싸우면 또 내 적을 만드는 거야. 맞아. 자 일단 여러분들 약발방은 솔직히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하고 아싸리 뭐 좀 재밌는 스팀 게임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경찰서에서 만나서 뜨방각인데 지치지는 않아요. 지치지는 않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송의 방향성이 안 맞다.
파스모포비아는 존나 재미없더라. 그 공포 게임이 귀신의 뭘 그 좀 사진 동아리 게임 같아. 재미없어. 자기들 게임 그러니까 좀 뭔가 컨텐츠가 부실한데 어 좀 어거지로 하는 느낌이 와가지고 제가 어제 맛을 봤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파스모포비아는 안 하겠습니다. 예. 무서워.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 안 무서워. 안 무서워요. 자.